지난해 8월 규모와 장비를 늘려 새로 취항한 충남병원선이 올해 첫 출항을 했습니다. 충남병원선은 충남권 32개 유인도를 한 달에 한 번씩 찾아 섬 주민 3,500여 명의 건강을 돌봅니다. 김다로 기자입니다. 충남병원선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항구를 벗어납니다. 새해 첫 행선지는 보령 대천항에서 100길로 30분 거리의 삽시도입니다. 병원선은 섬의 접안이 어려워 작은 배를 이용해 주민들을 태워옵니다. 안녕하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잘 지내셨죠? 네. 다리 통증으로 잠 못 드는 날이 많은 이 섬 주민은 이른 아침부터 병원선을 기다렸습니다. 그 약을 안 먹으면은 저리고 밤새 뒤척뒤척하고 병원선 없으면 안 되죠. 섬 사람들은. 꼭 필요하죠.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서는 의료진이 섬으로 직접 찾아갑니다. 연령대가 높거나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 많이 거주하시는 섬에는 저희가 이렇게 마을회관 같은 데 가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. 병원선에서는 내과와 치과, 한방치료가 가능합니다. 초음파 검사와 물리치료기 등 각종 의료장비 12종도 갖추고 있습니다. 병원선은 어르신들의 골밀도를 측정하는 장비도 새로 마련했습니다. 지난해 8월 새롭게 취항한 병원선은 올해 180일 이상 운항해 연인원 12,000여 명을 진료할 계획입니다. TV조선 김다로입니다.